개를 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턱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요. 턱을 당겨놔야 돼. 이걸 넥 목이죠. 넥 파킹이라고 해. 숄더는 어깨를 고정시킨다. 목을 고정시킨다. 그 다음에 말을 바라보고 하나 쭉. 그 다음 요 상태에서 내가 등척선 수축 살짝 멈춰줬다가 서서히 내려갔을 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려가서 어깨 또는 목이 지면에 살짝 닿는다고 해도 이거는 긴장이 풀린 것이고 이건 긴장이 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 서서히 내려가고 둘 지금 보시게 되면 손은 어떻게 돼요? 고리처럼 걸어놨어. 얘는 손목을 뻥뻥 하는데 내가 움직이면 손목이 움직인다던가 또는 여기 힘을 준다던가 그것이 아닌 손을 살짝 얹어만 놓고 고리처럼 다음 등을 모아주는 거죠. 등을 놓으면 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허리 바짝 드셔야 돼요. 허리 이렇게 처지면 안 돼요. 한번 가볼게요. 수비 선생님 거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 어깨를 들고 다섯 여섯 엉덩이 못 들어야지 이거 손 챙기는 거 일곱 조금 더 엉덩이 여덟 그렇지 엉덩이 먼저 들어놓고 그렇지 아홉 다시 셋 넷 안 되면 멈춰볼까요? 다섯 스톱 그대로 계실게요 한 단계 해주세요